일단 제일 인기가 좋은 대용량부터 볼게요. 저도 처음에 9,400ml 들어갔다 그래서 안 쓰는 거 있을까봐 되게 고민했거든요. 아니요. 원형 제일 작은 사이즈가 밥 사이즈 맞는 380ml고요. 470ml도 전해드릴 겁니다. 여기에 1인분의 냉면 담기 좋고 아니면 남은 치킨 보관하거나 나물 보관하기 좋은 830ml도 가고요. 사각형은 금형달라 비싼 거 아시죠? 375ml가 두 개, 510ml가 두 개, 그리고 지금 보신 700 사이즈는 나들이 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세요. 소풍용, 도시락용 굉장히 사이즈 좋고요. 맛김치나 젓갈류 담을 때는 1100ml를 쓰는데 지금부터 사이즈가 되게 좋아져요. 아시죠, 고객님? 1310ml요? 1900ml가 넘어 이러면 보통 그냥 들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희가 위쪽에 핸들형으로 싹 다 맞춰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맛김치, 청 이런 거 싹 담그시기 좋은 9,400ml. 이거 김치냉장고에도 쓰는 조건이잖아요. 저희가 89,000원짜리 선물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핸디형이 5개니까 이것도 가격적인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 아니, 그냥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들기 좋고 고객님들 쓰기 좋게 만든 이 카타의 혜택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 포토평 남겨주시면 사진만 그냥 딱 한번 찍어주시면 1950ml가 더 갑니다. 스텐인데요. 포스코 정품인데요. 국내 생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950ml를 하나 더 드린다는 거.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요. 추첨은 요거예요. 2분당 한 명꼴로 스텐레스 누름판. 이게 왜 필요하죠? 하신다면 입맛 없어서 오이즈 담그실 때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위에 공기를 만나서 골마지가 낄 수 있어요. 꾹꾹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고추장아찌 위쪽 곰팡이 엄청 많이 낀적 있으셨죠? 이거 걷어내도 아래쪽 다 버리셔야 돼요. 이것도 꾹꾹 눌러서 신선하게 오래오래 드시라고요. 저희가 스텐 누름판까지 기회가 된다면, 운 좋으시다면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카타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냉장실, 냉동실까지 스텐으로 싹 바꾼다면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그쵸? 그리고 전부 다 스텐이기 때문에 저희 집도 이번에 싹 꿨거든요. 깍두기부터 열무김치, 봄꽃게 엄청 비싼데 꽃게장도 놀지 않게 된장 뜬 거, 오이지 담근 거, 김치를 보관했다가 기름기 있는 거 보관해도 되고, 이게 바로 스텐의 장점. 다들 그래요. 저 앞서 같이 방송 앞에 방송을 했던 최혜선 쇼호스트가 자기도 스텐으로 너무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브랜드 카타입니다. 자, 입맛 없어서 오이지를 이렇게 촛물 탁탁 끓여가지고 했는데 바로 부어야지 아삭아삭하게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그러지면 어떡하죠? 그런 소재가 아니니까 스텐을 쓰시는 거고요. 유행이 돌다 돌다 결국에는 스텐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우리는 이제 어머님들 손이 크니까 곰국 같은 거 끓여서 얼리세요. 그런데 행여나 손이 미끄러워서 넘쳐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소재, 이래서 스텐 하시는 겁니다. 그 저도요, 어버이날 때 저희 시골 내려가가지고 잡곡 쌀을 얻어왔어요. 근데 스텐에 넣어서 짱짱하게 밀폐가 되기 때문에 벌레 꼬일 염려가 없겠더라고요. 이 큰 사이즈에는 무려 잡곡이 9kg이나 들어갑니다. 9,400ml가 있으니까. 뭐 염수 분무 테스트며 우리나라에 딱 맞게 비스페놀A 안 나오는 소재. 그래서 스텐 하시는 건데, 요즘 어머님들 아시죠? 그 윤식당의 여파로 인해서 불고기를 엄청 많이 담으시던데 30인분의 불고기가 이렇게 쑥쑥 들어갈 정도면 제가 그랬어요. 이 정도면 파티해야겠다.